이번 바라카 컨템포리에서 선보이는 에라나추의 두 번째 개인전 Day After Night 부유하는 빛에서는 빛의 물질성을 주목하고 에라나추의 병뚜껑 신작 작품들이 전시 공간을 거침없이 가로지릅니다. 덧없는 암시로 관람자들에게 시각적인 시를 읊고 공간에서 반사되는 풍성한 빛의 향연이 보는 이들을 매혹합니다. 가나에서 태어난 에라나추이는 조각난 세라믹, 목조 부조, 그의 기념비적인 병뚜껑 조각까지 조각과 페인팅의 경계를 넘어 그만의 새로운 조형언어로 조각의 형식 및 가능성에 관해 평생에 걸쳐 실험해왔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역사에서 시작해 인류 전체에 이르는 관심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덤불에 버려진 병뚜껑을 새로운 조각의 재료로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병뚜껑 조각 작품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오브제들이 아프리카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드러내기까지 그는 오랫동안의 성찰을 지속하며 오브제의 의미를 섬세하게 인식하고 작품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전시장 중심의 큰 벽에 자리 잡은 뉴 월드 심포니라는 이 작품은 현란한 금빛, 은빛에 번쩍이는 음악처럼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선보이는 에라나추의 나무 패널 작품 Of Realities and Illusions라는 작품은 황폐한 땅을 연상시키며 통일된 디자인을 가지면서도 반복적으로 파열되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긴장 속에 유지합니다. 이번 에라나추의 전시에서는 프린트 신작들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에라나추의 대표적 작품들은 천천히 진행되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나치는 작은 오브제의 비전을 발견하게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며 삶 속에 발견된 오브제와 그것이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역사, 의미, 상징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의 결합, 해체 속에는 지속적인 탐색과 예측되지 않은 삶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공간 안에서 천천히 작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유하는 빛의 조각들은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낮과 밤, 그 지속되는 우리의 시간과 패턴처럼 작은 조각들의 패턴은 다양함만의 작은 질서를 갖춥니다. 우리는 그 조화로운 패턴과 그 지속성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